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com.au/korean에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케이아트 매주 한국의 문화예술 공연 엔터테인먼트 소식 살펴보는 K아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국의 공연 기획자이자 콘텐츠 프로듀서인 이재화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화 리포터입니다. 네, 이번 주 K아트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12월에 호주를 찾아오는 한국의 남자 솔로 아이돌의 공연 소식입니다. 네, 11월 말이었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빅뱅의 태양 콘서트가 있는데요. 12월 연말에는 어떤 가수가 호주를 찾아오나요?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이자 현재는 솔로로 활동을 하고 있는 비아이입니다. 비아이의 본명은 김한빈이고 네. 대한민국의 래퍼이자 프로듀서인데요. 3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가 7살 때 대한민국에 돌아와서 초등학생 때부터 싸이월드에 MC몽이나 에미넴, 니오 등 래퍼의 커버곡을 올려왔고 비아이라는 활동명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사용하면서 래퍼의 꿈을 가졌다고 합니다. 네. BI는 BI, BEI에서 온 이름으로 B 뒤에 어떠한 단어라도 넣을 수 있어서 난 뭐든 된다라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2009년에 MC몽의 정규 5집의 타이틀곡 인디언 보이의 피처링으로 가요계에 첫 등장했고 마치 G-Dragon과도 같이 혜성처럼 등장한 BI를 음악방송 무대를 통해서 YG 엔터테인먼트의 총괄 프로듀서 양현석이 연습생으로 픽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이콘의 원년 멤버인 김진한, 바비와 팀을 이루어 데뷔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인기 프로그램이었던 쇼미더머니에 출연했던 그 BI인 거죠? 네, 10년 전이었던 2014년 쇼미더머니 3를 통해서 대중에게 낯설었던 이름과 얼굴을 알리게 되었는데요. 아이콘 탈퇴 이전까지 메인 프로듀서로 전 앨범의 프로듀싱을 맡는 팀 내에서도 실력이 매우 좋았던 아티스트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아이콘의 대표곡인 사랑을 했다 이 노래 아시죠? 아, 네네. 네, 그 노래를 작곡했고요. 또한 당시 여러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들의 곡에 참여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위너의 데뷔곡 공허에 에픽하이의 본 헤이터의 훅을 만들었고 또 싸이의 정규 8집에 담긴 여러 곡 이하이, 은지원의 앨범에도 프로듀서로 참여했고요. 또 블랙핑크의 데뷔곡인 휘파람의 작사에도 참여해서 YG 엔터테인먼트의 3세대 모든 아이돌의 데뷔곡과 앨범에 참여한 아티스트입니다. 2024년 4월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현재 총 118곡이 등록되어 있고 네. 발매는 되었으나 등재되지 않은 곡까지 포함한다면 최소 총 126곡의 프로듀서로 참여해서 작업물 수가 정말로 어마어마합니다. 사랑을 했다 이 노래로 아이돌 멤버 최초 MMA 올해의 송라이터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이른바 저작권 부자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BI라는 아티스트를 자세히는 몰랐지만 좀 우리가 들어왔던 이 아주 많은 대중음악을 창작하고 프로듀싱한 것 같네요. 이 가진 재주와 능력만큼이나 본인의 솔로 활동도 아주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네, 2019년에 YG 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은 종료됐고요. 네. 2021년에 정규 1집 워터폴로 솔로로 데뷔합니다. 현재 본인의 레이블 131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131은 예명 BI를 숫자로 형상한 것입니다. 1, 3이 합쳐지면 B, 그리고 1은 또 I의 모양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네. 네, 솔로 아티스트로서 데뷔를 한 이후 이전과는 다른 더 솔직한 노래들을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제부터는 내가 느끼고 생각한 진짜 감정이 아닌 노래는 부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네. 현재는 지코, 송민호, 바비, G-Dragon 등과 함께 힙합 씬 내에서 인정받는 아이돌 래퍼 중에 한 명이자 G-Dragon 박재범과 더불어서 단순 아이돌을 넘어서 아티스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훌륭한 춤으로도 유명한데요. 네. 연습생 시절부터 YG 내에서 가장 춤을 잘 추는 연습생으로 꼽혔고 솔로 댄스 가수로서
대표적으로 제2의 박재범이 될 수도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네. 특히나 표현력이 아주 뛰어난데요. 리리컬 힙합과 같은 가사를 중심으로 감정을 살려서 표현하는 춤에서 그 장점이 더욱 잘 드러납니다. 파워풀하고 역동적인 안무부터 부드러운 서정적인 안무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소화할 뿐만 아니고 안무를 구성하고 무대를 연출하는 능력 또한 뛰어난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랩, 음악, 춤, 그리고 프로듀싱 능력까지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또 공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비아이의 호주 콘서트 소식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진행이 됩니까? 비아이 2024 투어 하이팝 인 오스트레일리아가 12월 6일 금요일에 멜번의 페스티벌 홀에서, 12월 8일 일요일에는 시드니의 엠모어 티어터에서, 12월 10일 화요일에는 브리즈번의 포티튜드에서 열립니다. 9월, 10월에 베를린, 비엔나 등에서 시작해서 런던, 파리, 쾰른, 밀라노, 코펜하겐 등의 유럽 도시를 거쳐서 12월 호주의 세 도시를 마지막으로 투어를 마치게 되는 것이죠. 네. 비아이의 호주에서의 공연 경험은 처음은 아닌데요. 지난 2018년 10월 아이콘 2018 컨티뉴 투어로 시드니의 빅탑 시드니와 멜번의 페스티벌 홀에서 이미 공연한 적이 있습니다. 네, 멜번의 페스티벌 홀 이번 투어의 공연 장소이기도 한데 익숙한 공연장에서 더 편안하고 멋진 공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호주가 비아이의 이번 투어 공연의 종착 도시인데요. 그만큼 좀 혼신의 힘을 다해 본인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좋은 공연으로 호주 팬들에게 화답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K-아트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인 11월 22, 23일에 미국 LA 돌비시어터 그리고 일본 쿄세라돔 오사카에서 벌어지는 2024 마마 어워즈를 소개합니다. 네, 마마 어워즈. 이 시상식에 앞서서 이 라인업만으로도 굉장히 이목을 집중시키는 행사인데요. 이 매해 화제의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K-POP 시상식이죠. 네, 이전에 박진영 씨가 발로 키보드를 치고 이효리와 빅뱅의 탑, 현아와 현승 등 이렇게 커플들이 키스 퍼포먼스로 화제를 끌었던 그 무대가 바로 마마 어워즈입니다. 네. 마마 어워즈는 1995년부터 시작된 KMTV 가요대전과 엠넷에서 1999년부터 시작된 엠넷 영상 음악 대상을 2004년부터 통합한 시상식이에요. 네. 이 시상식은 아주 여러 차례 이름을 변경했었는데요. 이 시상식이 10주년을 맞아서 대한민국 음악이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아시아 각국 간 문화 교류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11회차인 2009년부터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 바로 마마로 바꾸어 현재는 월드 넘버 원 케이팝 어워즈를 표방하고 있는 시상식입니다. 그렇군요. 네, 조금 비하인드를 소개해드리자면 네. 역대 가장 많은 대상을 수상할 가수 누구일 것 같습니까? BTS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무려 21개로 방탄소년단 네. BTS이고요. 역대 가장 많은 해에 대상을 수상한 가수 또한 8년 연속으로 방탄소년단이 차지했습니다. 네. 또 역시. 올해의 가수상은 방탄소년단이 7회로 1위, 올해의 노래상은 방탄소년단과 트와이스가 3회로 공동 1위, 또 올해 앨범상은 방탄소년단과 엑소가 5회로 공동 1위, 또 월드와이드 아이콘 오브 더 이어는 방탄소년단이 6회로 1위입니다. 네. 올해의 가수상, 올해의 노래상, 올해의 앨범상을 모두 수상한 가수는 방탄소년단, BTS와 21이라고 합니다. 네, 역시 BTS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네요. 네. 올해 라인업도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 많은 K-POP 팬분들이 이미 기대하고 계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2024 마마 어워즈가 화려한 라인업과 또 특별한 무대 볼거리를 예고해서 이미 전 세계 K-POP 팬들은 기대를 넘어서 열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는 22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21일인데 이 네. 미국 LA 돌비 시어터에서 포문을 열고 같은 날 22일과 23일 일본 교세라돔 오사카에서 릴레이로 진행됩니다. 2024 마마 어워즈에 참여하는 아티스트는 이제부터 1, 2, 3차 라인업을 불러드릴 텐데요. 네. 얼마만큼 많은 아티스트를 알고 계시는지 좀 세어려 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자, 1차 라인업에는 얼마 전 호주를 다녀간 에스파 아이브, 그리고 BTS 동생 그룹 Tomorrow by Together, 네. 또 데뷔 앨범부터 연속 밀리언 셀러를 달성하고 있는 제로 베이스 원, 성공적인 데뷔회를 보내고 있는 아일릿, 다국적 K-POP 그룹 캣사이, 또 떠오르는 보이그룹 라이즈의 참여가 발표됐고요.
네. 2차 라인업에는 뭐 말이 필요 없죠. JYP, 또 래퍼 이영지, YG 차세대 보이그룹 트레저, 프로듀스 101 재팬에서 시작된 미아이, 더 블랙 레이블의 첫 번째 걸그룹 미아오,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의 투어스, 또 마지막 3차 라인업에는 최근 컴백 소식으로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한 G-Dragon, 노래도 연기도 완벽한 비비, 또 성공적인 호주 공연을 얼마 전 마친 여자 아이들과 코즈의 대표 아이돌 보이넥스도어, 또 가상 아이돌 플레이브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얼만큼 많은 아이돌을 눈치채셨을까요? 어마어마한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듣기만 해도 좀 압도되는 라인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케이팝 팬들이 한 해를 꼬박 기다릴 만한 종합 선물 세트 같네요. 네, 여기에 특별 출연하는 아티스트들의 라인업도 엄청납니다. 지난 시간 잠시 언급했던 실크소닉의 앤더슨 팩이 박진영과의 콜라보를 위해 미국 무대, 또 일본 무대에는 요즘 아파트 선풍의 주인공이죠. 브루노 마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네. 또한 아주 열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죠. 선제였고 티어에 변우석까지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고 하니까 K-컨텐츠를 네. 사랑하는 분들이 개타는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시상식에 앞서서 스포일된 무대들을 잠깐 보면 라이즈가 데뷔 1주년을 기념하는 무대를 선보이고 또 네. 에스파는 11월 23일 일본 교세라도 모사카에서 진행되는 챕터2에서 다중우주를 테마로 무대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시공간을 뛰어넘는 릴레이 중계를 통해서 단연간 쌓아온 첨단 기술력을 총망라할 2024 마마 어워즈에서 에스파는 다중우주가 열리면서 또 다른 우주의 에스파들이 만나게 되는 순간을 그려낼 것이라고 하네요. 와, 그렇군요. 엄청 기대가 되는 주말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팬들 직접 시청하실 수 있나요? 네, 유튜브 채널 엠넷 케이팝을 비롯해서 엠넷 플러스라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퍼포먼스들 소식을 연달아서 전하다 보니까 마치 이게 공연 생중계처럼 인상에 남을 수도 있는데요. 네. 2024 마마 어워즈는 단연 시상식입니다. 투표와 심사 등을 통해서 수상자가 정해지는데요. 네. 팬들도 투표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엠넷 플러스 앱을 통해서 진행하는 마마 팬스 초이스는 2차에 걸쳐서 이미 진행이 됐고 마쳤고요. 네. 내년에는 이 투표에도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POP 소식으로 가득한 이번 주 K-아트였습니다. 대한민국 아이돌 아이콘 출신의 래퍼이자 프로듀서 비아이의 12월 연말 호주 공연 소식, 그리고 미국 LA 놀비시어터와 일본 쿄세라돔 오사카에서 금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열려 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초대형 K-POP 이벤트 2024 마마 어워즈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세아 리포터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네, 다음 주에도 더 알차고 재밌는 소식들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애플 포드캐스트, 구글 포드캐스트, 스포티파이 또는 여러분의 포드캐스트를 통해 만나보세요.